봅니다. 자, 볼까? 자, 또 뭐가 보이니? 시작. 접두어를 끊어내야 돼. 접두어를 끊어내야 돼. 그럼 접두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통된 말을 빼보자 이거야. 얘가 공통된 말이지? 공통된 말을 빼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잘 봐. 어떤 게 가장 쉽냐면 이게 조금 제일 쉬울 수 있어. 우리가 하리수 같은 분들 아시죠?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트랜스라는 영어 단어가 옮기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 트랜스가 뭐라고 한다? 시작. 옮기다. 옮기다. 그럼 옮긴다의 개념이 어떻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어떤 단어가 있죠? 렌이라는 단어가 있지. 트랜스. 자, 갑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시 영어로 옮기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단어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돼. 고라던가 샌드의 뉘앙스를 갖고 있단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니? 자, 좋았어. 그럼 트랜스라는 것만으로 뭔가를 옮기다. 옮기다, 보내다. 그래서 트랜스미시 그냥 옮기다로 외우면 돼. 트랜스밋. 전체가 다 옮기다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랑 같은 뜻이 뭐냐? Transmit. 트랜스퍼. 트랜스포트. 이 트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옮기다야. 확인해 보시고. 됐니? 멀리 옮기고 싶네. 멀리 옮기다. 이 폴트는 항구라는 뜻도 있지만 항구를 통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옮겨지는 거지. 그래서 옮기다.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는 가볍게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이거 내가 약간 리듬 라임을 타라고 그래. 시작.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한번 따라해봐. 하나.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시작.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해봐. 트랜스. 시작.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미퍼 폴트 트랜스. 가볍게 들어. 그러면 됐어. 자, 착합니다. 자, 요 영어 단어는 리는 몇 번을 얘기할 수 있지? 두 번을 얘기할 수 있지? 두 번 보내는 거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 부모님이 본인에게 뭔가를 보낼 때 뭐 보내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 돈. 그쵸? 이 단어가 뭐냐면 보내다의 뜻이 있어. 그냥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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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그리고 무슨 뜻이 있다? 하나, 둘, 셋. 뭐 돈 보내는 거죠. 송금하다. 근데 뭐로 많이 쓰여? 얘로 많이 쓰여. 송금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어렵지 않아? 우리 admit. 다 알고 있죠?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저놈을 내 사위로 받아들이는 거. 내 사위로 인정하는 거. 그럼 결혼을 허가하는 거지? 허락하다의 뉘앙스도 있어. 허락하다. 근데 허락하다를 할 땐 보통 admit하고 of가 하나 더 들어. 이런 식으로 할 때, 통번역으로 할 때 허락하다로 보통 해석해줘. 허락하다. 그리고 permit은 영어로 뭐가 되시죠? 허락하다. 허락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됐냐? 좋았어. 자, commit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 자, 집중. 이거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미션의 뉘앙스를 갖게 돼. 임무. 왜 그럴까?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주님. 기독교. 영어권 기독교.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주님이 나를 척박한 땅에 보내셨어. 임무를 주신 거야.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보냈다 이거야. 보내셨다 이거야. 미션을 주신 거야. 미션. 이렇게. 그 카밋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내는 거야. 임무를 주는 거야. 자, 임자가 중요한 거야. 됐어? 그래서 뭐 임무를 주는 거. 따라해봐. 위임하다. 위임하다가 되는 거야. 위임하다. 됐니? 위임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위임하다, 위탁하다. 그 다음에
약속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하다. 헌신하다. 엄마, 아빠.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지.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근데 얘가 범죄를 뭐냐면 저지르다도 있어. 범죄를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약속하다, 헌신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자, 이유가 뭐냐. 자, 이 미션이라는 단어에 다 있는 거야. 자, 들어갑니다. 너에게 임무를 주노라. 위임하다, 위탁하다. 됐습니까? 그럼 봐봐. 내가 임무를 받았어. 관리야.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내가 A라는 사람은 왕은 관리에게 위임하다 위탁했어. 그럼 관리는 왕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뜻이 뭐가 돼? 시작. 헌신하다, 약속하다. 근데 탐가 논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탐가 논리. 가짜 선지자도 있었어. 그래서 뭐냐면 뭐가 돼? 시작.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뒤에서 탐가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는 하되 어떻게 한다? 시작.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범죄를 저지르.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해. 남자 중에서 EPL 좋아하는 애들은 EPL에서 어떤 파울을 얘기할 때 커밋이라는 영어 단어 써. 확인해보고.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하나? 왕이 됐습니까? 왕이 신하에게 임무를 주는 거야. 신화가 아니라 신하죠. 신하에게. 위임하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근데 뒤에서 뭐가 되지? 시작. 범죄를 저지르다. 이거 NPC를 만들어줄 거야. 가볍게 들어. 됐니? 좋았어. 그 다음에 서밋. 서비 영어로 지하철을 영어로 서브웨이. 밑에서 보내는 거야. 밑에서 보냈어. 형님 가져가세요. 따로 제출하다. 제출이 이제 보내는 거지? 제출하다. 제출하다. 그럼 제출에 따른 건 뭐야? 형님 가져가세요. 내가 얘한테 뭐래? 항복하다, 굴복하다. 의역하면 시작. 항복하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 또는 복종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자, 이제 전체 흐름을 잡았어. 이제 갑니다. 이제 외우는 방식. 또 하나 더 이렇게 잡아. 리가 강조해. 밑. 밑이 영어로 보내다. 자, 그러면 뭘 먼저 외워야 돼? 자, 얘를 먼저 외워야 돼. 그럼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잘 들어. 밑. 밑. 됐습니까? 빛. 이 같은 단어예요. 밑, 빛. 요거만 들어가면 돼. 얘가 go 하고 샌드의 뉘앙스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먼저 어떻게 외우느냐? 잘 들어. 미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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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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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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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이걸 먼저 외워라. 다시 한번 시작. 미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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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자, 집중. 일본 여자 이름 같지? 미찌꼬 미찌꼬 미띠꼬 미찌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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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찌꼬 미찌꼬 미띠꼬 샌드 미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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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띠꼬. 이걸 먼저 외워야 돼. 됐니? 어, 좋았어. 다시 한번 시작. 미찌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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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찌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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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그래서 고일 수도 있고 샌드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걸 먼저 시작. 미찌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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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자, 들어갑니다. 보냈어. 두 번이나 보냈어. 보내다의 원래 뜻이 있어. 알겠지? 샌드의 뉘앙스. 근데 봐봐. 뭐 부모님이 뭐 보내는 거 제일 좋아. 리밋. 시작. 두 번이나 강조. 시작. 돈. 송금하다. 송금하다로 많이 나와. 옆으로 갑니다. 에드밋. 뜻이 뭐가 되지? 잘 봐. 이거는 보내다의 반이어가 형태의 육계형. 애드민. 보내다의 반대말 받아들여. 애드민. 이거 너무 쉽죠? 받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위로 받아들일게. 사위로 인정하마. 결혼을 허락하마. 그래서 허락하다 할 때 애드민 오브가 쓰인다는 거. 허락하다라고 할 때. 자, 퍼밋은 허락하다라고 해. 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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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허. 죄송합니다. 퍼허 요 라인 똑같잖아. 그렇지? 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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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허. 뜻이 뭐시죠? 허락하다. 됐습니까? 요거의 뉘앙스가 강하지. 됐어? 좋았어. 그 밑에 갑니다. 카민. 잡아. 카미 원래 함께 같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우리 단어 수업을 들은 친구 앞에 이제 1탄 2탄부터 들은 친구 이게 함께 같이라는 느낌이거든. 왕이 신하에게 딱 미션을 주는 거야. 뜻이 뭐시죠? 위임하다, 위탁하다. 신하는 뭐 하는 거? 알겠습니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근데 뒤에서 칵칵칵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범죄를 저지르다. 근데 이 단어를
제대로 써먹기려면 요 패턴을 한국말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좋아. 시작.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자, 내가 볼게. 이거 할 테니까 해요. 시작. 위임하다, 위탁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이걸 꼭 외워줘야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서야지만 요걸 두께 시간 써먹을 수 있다. 서밋 밑에서 보내는 것이다. 제출하다. 내가 이번에 제출하다. 이번 항복하다, 굴복하다. 트랜스 미포폴트, 하리수 같은 분들 트랜스 젠더 옮기다. 그래서 트랜스가 들어가면 옮기다요. 트랜스 미포폴트 움직임과 랜 시작. 트랜스 미포폴트, 트랜스 미포폴트, 트랜스 미포폴트, 트랜스 미포폴트. 됐니? 좋았어. 확인해 보시고. 됐어? 아,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이제 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니? 그렇지. 형태라는 뜻이야. 어렵지 않지? 형.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AL이도 형용사구다. 형식적이냐. 형. 형식적이야.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공식적이야. 공식. 식식. 형태가 있다 이거야. 격식이라고도 하잖아. 격식. 식이라는 게 어떤 형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반이어의 뉘앙스. 접도어가 반이어. 얘는 뭐가 돼? 시작. 형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스스로 한번 해봐. 시작. 형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됐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얘를 느린 거야. formation. 축구에서 많이 하지. 사살. 구조. 구조독해. 국어 시간에. 어떤 형태가 있는 거야. 구조독해. formation. 가볍게 들어. 근데 이것도 그냥 형식이라고 해도 틀리게 해석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보통 통번역 구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구조가 있다 이거 형태. 자 이제 봐봐. 얘를 빼고 보니까는 뭐가 있니? 접도가 또 보이지? 접도가 보여. 됐습니까? 접도하고 보여. 자, 갑니다. 얘는 뭐냐면 네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 우리가 재수한다고 하지.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한 번. 다시 시작하는 걸 뭐라고 그래? 재수하신다고 하잖아, 재수. 다시 한다. 얘는 어떠한 나라의 조직의 형태를 조직을 다시 형성하는 거야. 다시 한번 조직을 다시 형성하는 거. 조직을 다시 형성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개형하다. 형. 근데 개형하다를 뭐로 바꿔? 개혁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직의 형식을 다시 형성. 개형하다, 개혁하다. 자, 컨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함께 폼을 이루는 거야. 함께 같이. 뭔가 함께.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형태로 같이 형태를 이루는 거지. 나의 방식으로 단어를 암기하고 있잖아. 순응하다, 순종하다. 순응하다. 순종하다. 근데 선생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친구는 순응하다, 순종하다 컴폼을 쓰잖아. 컴플라이. 됐습니까? 잘 보세요. 단어 수업 들은 친구들. 이게 같은 철자지. 사실은. P하고 F, O하고 Y, L과 R. 얘는 뭐냐면 같이 형태를 이루는 거, 같이 노는 거. 그럼 순응하다, 순종하다. 그치? 사실 같이 노는 거지, 단어로. 확인해 보시고. 순응하다, 순종하다. 같은 접도끼리 묶였지. 같은 접도,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Transform. 우리 영화도 있어요. Transform. 변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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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 트랜스 옮기는 거, 형태가 옮겨지는 거, 변형하다. 디폼도 변형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변형하다. 변형하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D란 영어 단어의 뉘앙스가 배시란 뉘앙스가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얘는 뭐냐면 변형이 나쁘게 되는 거야. 변형이 어떻게 된다? 나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기형으로 만들다. 기형으로 만들다. 또는 불구로 만들다. 또는 모양을 상하게 하다.
다시 한번 사람을 기형으로 만들다, 불구로 만들다, 또는 뭐야 어떤 모양을 상하게 하다. 변형시켜. 나쁘게 변형시키는 거야, deform. 됐습니까? 그러니까 deform도 transform도 다 변형시키다 뉘앙스지만 보통 transform은 좋게, 우리가 transformer 영화 같은 거 할 때 좋게 변형되잖아. 그치? 얘는 나쁘게 변형되는 거야, deform은.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좋았어요. 옆으로 갑니다. 자, pre가 영어로 뭐야? 앞이란 뜻이지? 그래서 미리 형성하다. 얘는 미리. 앞이니까. 얘는 미리 형성하다. 형성하다. 포스트는 후란 뜻이지, 후. 후에 형성하다. 다른 말, 2차 형성하다. 2차 형성. 이렇게 2차 후에 한번 형성하다. 또 2차 형성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inform은 알리다. 얘는 뭘 생각하냐면 이거와 달리 봐야 돼. 우리 정보라는 영어 단어 information이라고 나와 있지. 요거가 이해하면 좋아. information이 정보지. 정보를 이렇게 inform, 알리다 이런 식으로 요걸로 이해해야 돼. information, inform, information, inform. 정보를 알리다, 정 이렇게 이해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다는 거야. 됐니? 확인해봐. 자, 다시 반복. 일로 와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미시 보내다. 미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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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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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이걸 먼저. 미치코, 미치코. 일본 여자를 미치코, 샌드. 이렇게. 그럼 리미 보냈어. 뭐 보내? 돈 보내는 거야. 돈 보내다, 송금하다. 송금하다로서 중요해. 에드밋은 뭐가 돼? 시작.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근데 에드밋 오브는 허락하다. 근데 펄미 허락하다. 카밋은 뭐라고 했어? 시작. 서로 보내는 거야. 딱 미션을 주는 거야. 시작. 위임하다, 위탁하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뜻이 뭐야? 시작. 헌신한 약속하다. 뒤에서 뭐가? 다 해먹는 거야. 시작. 범죄를 저지르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서밋. 밑에서 보내는 거야. 시작. 제출하다. 내가 이번에 뭐 제출해야 돼? 항복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트랜스 미퍼폴트.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뜻이 뭐가 돼? 옮기다. 됐지? 확인해 보세요. 트랜스 미퍼폴트. 다 옮기다야. 옆으로 옵니다. 자, 폼이란 뭐야? 형태. 포메이션 하면 뭐야? 구조. 포멀, 형식적인. 공식적인, informal, 비공식적인, 비형식적인, 형식적이지 않은, 확인해 보시고, 어렵지 않죠? 어, 선생님, 이거 안 하셨어요. 내 이 단어 빼먹었네. 내가 이거 잘못 빠뜨렸어. 빠뜨리다. 일부러 그랬어? 선생님, 이 단어 빠뜨려. 빠뜨리다. 어미, 빠뜨리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빠뜨리다. 생략하다. 빠뜨리다, 생략하다. 빠뜨리다. 나 빠뜨렸어. 빠뜨리다, 생략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리가 한번 재수, 다시 하는 거. 다시, 형태를 다시 형성하는 거. 뭐가 시작? 개형하다, 개조하다. 개혁하다. 개혁하다로 많이 쓰이지. 형태를 다시, 조직을 다시 형성화시키는 거. 개형하다, 개혁하다. con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ply와 같은 거예요. 순응하다, 순종하다. 함께 뭐가 되는 거야? 시작? 형태를 이루는 거.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순응하다, 순종하다. 트랜스포머라고 해요. 변형하다. 이게 나쁘게 변형한 거, deform. 그래서 뭐가 돼? 모양을 사각하게 하다, 기형으로 만들다, 불구로 만들다. 미리 형성하다, pre, 미리 형성하다. 포스트는 후에 형성하다, 2차 형성하다, 후에 형성하다라고 해도 돼요. information, inform, 정보를 inform, 알리다. 정보를 알리고 이렇게 가셔야지. 됐나요? 됐어? 좋습니다. 잘 봐. 요거는 원래 EX야. 분출하다. 선생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애들은 이거 알고 있죠? 박, 초, 가, 추출, 외, 분출. 가볍게. 좋았어. 좋았던. 자, 볼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얘를 먼저 외워야 돼. 미티코, 미티코, 샌드. 미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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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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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미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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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자, 집중. 우리가 출구를 뭐야? 엑시트라고 하죠. 밖으로 나가다. 요게 된 거야. 출구. 출. 박초가 추출해. 출구. 엑싯. 그럼 똑같아요. 봐봐. 시작. 보냈다 이거야. 두 번이나 보냈어. 보내다. 뭐 보내는 게 가장 좋아? 돈. 그래서 송금하다로 많이 쓰여. 에드밋은 이거의 반이어야. 시작. 받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마. 결혼을 허락하다. 에드밋 오브가 허락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 허락하다. 카밋. 미션이야. 서로 미션을 딱 주는 거야. 위임하다 위탁하다. 미션 임무니까. 위임하다 위탁하다. 열심히 했어요. 헌신하다 약속하다. 근데 뒤에서 다 해먹는 것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울 할 때 커밋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서밋. 밑에서 보내는 거 이렇게. 밑에서 보내는 거. 진짜 제출하다. 그럼 내가 이분한테 항복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가 되는 거야. 트랜스 미퍼폴트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뜻이 뭐가 돼? 시작. 옮기다. 옆으로 갑니다. 어? 오, 요 단어 시작. 오? 어떤 생각? 이거 오빠라고 외우면 안 되냐? 오빠! 뜻이 뭐야? 빠뜨리다. 오빠! 빠뜨리다. 오빠. 이렇게 빠뜨리다 생략하다. 얘는 뭐야? 시작. 이미 뜻이 뭐가 돼? 시작. 분출하다. 밖으로 보내는 거 분출. 됐죠? 옆으로 갑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또는 방출이에요. 방출. 방출하다. 방출, 분출, 방출하다. 보통 요걸 많이 쓰이죠. 방출하다로.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form, 형태. formation, 구조. formal, 형식적인, 공식적인. informal,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형식적이지 않은.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form이 형태죠. 리가 다시야. 조직의 형태를 다시 형성하는 거. 개혁하다. 개혁하다. conform에는 comply. 같은 접도끼리 묶이죠. 함께 우리 형 순응하다, 순종하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같이. 여러분이 지금 나의 형태로 단어를 외우고 순응하다, 순종하다. transform 뜻이 뭐야? 변형하다. 이건 좋게 변형하는 거. deform은 나쁘게 변형되는 거. 형태가 나쁘게 되는 거. 형태가 나쁘게 변형되는 거. 그래서 변형하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기형으로 만들다, 불구로 만들다, 모양을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거지. 나쁘게 변형되는 거야. pre라고 하는 건 미리 형성하다. post가 들어간 뭐야? 후에 형성하다. 옆으로 갑니다. information, inform, information, inform. information 정보를 inform, 알리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좋아요. 땅.